A new fantastic point of view. No one to tell us no, or where to go, or say we're only dreaming.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노래죠. 오늘은 알라딘 OST로 잘 알려진 A Whole New World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백경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백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말씀하신 대로 영화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. 가사를 좀 뜯어보면요. 후렴구 마지막에 당신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.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오늘 주제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랫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세상, 오늘 주제가 기대되는데요. 주제가 뭔가요? 네, 바로 랜선 여행입니다. 보통 이맘때쯤이면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네.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랜선 여행인데요.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파란 하늘과 우뚝 솟은 에펠탑 아래 눈에 띄는 두 사람.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사의 사탑에도 등장하네요. 순식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오간 이분들. 지금 랜선 여행 중입니다. 여름이면 여행이 더욱 절실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커녕 국내도 못 가게 돼서 절망감이 컸어요. 모두가 같은 마음인지 SNS에서 이런 합성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저도 재미삼아 사진을 합성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삼았죠. 그렇습니다. 유명 관광지 사진에 본인의 모습을 합성해 마치 현지에 있는 듯 느낌을 살렸습니다. 이분들 말고도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는 남매도 있고요. 반려견을 몰디브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. 한 아이는 킥보드를 타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갔네요. 이분들은 바다 구경에 꽃 구경까지 난리가 났습니다. 저도 이번 연도에 프랑스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 보니까 뭐 그런 가고 싶은 마음들을 SNS 상에서 남아 풀 수 있어서 저도 뭐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고. 몇 년 전에 올렸던 여행 콘텐츠가 최근 급속도로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. 소소하게 찍은 여행지 그림, 댓글도 쏟아지네요. 한 카페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올린 건데 TV 프로그램이나 영상 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요즘 그렇게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. 그렇게 간접 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회수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저희랑 비슷한 업종 이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갖고 뭐 협업 제의 같은 것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손안에 스위스를 가져다 드리겠다는 스위스 관광청. 아름다운 풍경에 3만 명 가까이 마음을 뺏겼고 영국 관광청에서도 직접 올 수 없다면 영국을 가져다 주겠다며 골목골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. 코로나 탓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. 홀 뉴 월드, 선곡한 노래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. 네, 이 노래가 또 영화 알라딘 OST로 잘 알려진 곡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 같은 시국에 마음 같아선 양탄자를 타고 좀 어디든 떠나고 싶은 욕구가 좀 SNS상에서 폭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네요.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랜선 여행 해보는 것도 또 다른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. 저도 어디든 떠나고 싶네요.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. No one to tell us no, or where to go, or say we're only.